어, 뭐야? 왜? 아무것도 없다. 오, 어, 뭐가 있나 보다. 오, 봤어? 오, 있네. 있어? 어, 뭐야? 아이고? 아무것도 없다. 제가 장인어른을 앞세운 건 아니고요. 아, 저 거 없다니까. 장인어른이 앞에 가신 거예요. 그래,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. 물을 먹으러 내려와요. 꽉 여기서 내려와요. 여기. 우물이 있어, 우물이. 우물? 여기가 있어. 그 아버님 이쪽에 쓰세요. 그 아버님 이쪽에 쓰세요. 여기가 얘가 우물이 있고 얘가 두 군데가 있는데 물 때문에 물 먹으러 내려온 거야, 이게. 소리 나지. 뭐야? 어! 진짜요? 와,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. 저게 무슨 소리야? 고라니. 사람 소리 같지? 어, 진짜 사람 소리 지 고라니. 저도 처음 들어봐요, 저런 소리. 진짜요? 진짜라니까. 사람 소리랑 똑같은데? 네, 소리 질러듯이요. 그리고 진짜 그래요? 어. 이 고라니가 이래요. 아니 그때 오셨던 거 아니에요 저기? 이게 고라니 소리예요. 예. 군대에서 고라니의 울음소리를 처음 듣고 저는 최전방에 있어가지고 고창한테 북한 사람들은 진짜 힘든가 봅니다 했다가 끝났거든요. 진짜 북한 사람들이 그냥 막 소리내서 우는 줄 알았어요. 15길 가는데 저라면 사람이 소리 지르는 줄 알고 깜짝 놀래요. 연못이 있어요, 연못이. 어, 밤에 물려요. 응? 갈러. 우는데 소리가 이리 와. 소리가 이쪽으로 와. 나 갈래. 소리가 이쪽으로 와. 나 갈래. 소리가 점점 가까이 와. 부시럭거리 소리가. 오, 나 여기 이제 혼자를 못 올 것 같아. 갑자기 소름 끼쳤어. 아버님, 아까 그 소리 진짜예요? 그 소리야. 맨날 그래, 맨날. 근데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아까 막 가까워졌었어. 맨날 소리 난다고. 아유, 그 저렇게 꼭 온다니까, 밤에. 야, 야생동물 제일 많구나. 아니, 아버님이 농담하신 게 아니네요. 그리고 실제로 고라니 수컷하고 맞닥뜨리잖아요? 성인 남자도 무서워서 뭘 할 수가 없어요. 아니, 놀래곤 않아. 제가 놀래서 농장 안 오고. 그년에는 멧돼지가 그렇게, 산돼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, 그거. 근데 지금 산돼지는 안 오더라고. 근데 동물들 습성이 또 한 번 놀래면 자기들도 놀래면 이제 안 내려오니까 한 번만 하자고 하신 거거든요, 아버님.